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위메이드 관련해서 영상 찍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자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위메이드가 또 새로운 코인이 신규 블록체인 종합 프로젝트 위코노미 공개 뭐 이래가지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뭐 위믹스 관련해 가지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믹스 3.0, 아 그냥 위믹스라 쳐볼게요. 자,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항고가 들어갔죠. 항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항고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불복이죠. 불복. 예, 불복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런데 위메이드 쪽에서 아무 뜬금없이 항고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위메이드 코인 자체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찍어낸 수량이랑 그리고 실제 수량이랑 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요, 이 위메이드가 이 위믹스를 관련해서 소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한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위믹스 코인 소각. 자, 보시면 상장 폐지 후 공급부터 코인 소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인을 갖다가 위믹스를 갖다가 그냥 소각을 시킨 거예요. 이게 왜 소각을 시켜야 되냐면,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 미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수량 자체가 안 맞다 해갖고 상장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위메이드는 이거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위믹스 자체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각을 진행을 지금 했고 한 곳까지 걸어 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보시면요, 7,138만 2,181개를 소각했다. 복구와 출금이 불가능한 데드 월렛 위믹스를 전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네들이 항고를 했다는 자체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게 수량이 안 맞아서 상장 폐지를 시키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소각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 돌아가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다, 항고 자체를 해놨다는 거는 얘네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12월 7일이죠. 기각했지 않습니까? 예, 기각하고 다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절차가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미르 IP 있지 않습니까? 미르. 이 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난리가 난 게임입니다. 지금 대기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 지금 위메이드가 보시면 일자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7만원, 6만원 하던 게 이 위믹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차트상에서도 봐서도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 사야 되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닥이 완전히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바닥이 28,000원 찍고 이제 다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가 바로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추세 전환이 돼가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미르엠이요,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미르엠. 자, 위믹스 코인 다시. 자, 보시면요, 이 미르엠이 여기 보시죠. 벵가드 M, 벵가본드. 이게 지금 현재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 모두 포화 상태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중국이 가는 순간에는 위메이드가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20만원대 놀았던 종목이에요. 시간은 당연히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준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믹스 보세요. 7,130만 개를 소각했다. 최초 발행인보다 10억 개가 낮아졌으며
여기 보시면 투자 수익의 25%를 소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수익의 25%를 갖다가 그냥 소각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안정성을 갖다가 가지기 위해서 회사는 단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양아치 같은 회사는요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투자자들한테 돈만 빨아먹을 것 같은 회사들은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상장 폐지됐다면 그냥 그걸로 아웃 끝나는 거예요. 엑시트. 근데 위메이드는 지금 진정성을 보이면서 심지어 게임에서도 지금 겁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게 현재 베타 서비스지 않습니까? 베타. 여러분들 게임은요 해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처음에 베타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베타는요 어떤 뭐 이게 베타 서비스가 뭐냐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딱 이 인원만 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원이 게임을 돌렸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때부터 정식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식 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온라인 게임은 전부 다 돈을 받습니다. 한 달에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리니지 다 돈 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IP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갖고 한 달 동안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정식 가기 전에 베타부터 하는데 지금 베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아치 같은 회사들은요 절대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상패 기각되면요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의 타이밍이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예, 바닥이고 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위믹스가 위메이드가 잘 나갈 때 자 이때가 불과 작년이에요. 24만원까지 찍었죠. 지금으로부터 7배예요. 700%입니다. 800%예요. 지금은 완전히 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완전한 악재가 다 나왔고요.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도 재밌어. 그리고 새로운 지금 또 다른 코인이 또 나오고 한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한고 들어갈 때 재판 들어갈 때 이거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위메이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메이드 대응하실 분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8260-9541로 위메이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위메이드 같이 대응하실 분들 010-8260-9541로 위메이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위메이드 단체방 저희 위너스TV 단체방 예, 단체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요 위메이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61분 보시면 161분 정도 있는데요 초대해 드릴 테니까 010-8260-9542로 위메이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위메이드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미르엠 겁나 재밌답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맙습니다.